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리스 왕 김덕 팀장입니다. 또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오습니다. 어제 오늘 계속 내리는 비로 오늘 그냥 인트로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 제 재생 목록 보시면 제가 고가 수입차 전문이라서 그냥 뭐 S마이바흐 뭐 지바겐 카이엔 저 김팀장 국산차도 굉장히 잘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뭐 국산차 고객들이 기존 법인 고객들이나 개인사업자 고객분들께서 업무용 차량으로 추가적으로 뽑아주시는 게 많지만 구매 고객분들에게 많이 많이 잘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영상 보시면 아마 대표님들도 분명히 저한테 이차 하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풀체인지 그냥 완전히 싹 다 찢어 박여서 새로 만든 바로 기아의 야심작이죠. 신형 스포티지 1.6 차량 갈게요. 네 오세요. 저도 지금 작업 후에 처음 봤어요. 야, 이거 실물 제 길에서도 못 봤거든요. 야, 이번에 진짜 디자인 와 오지게 뽑아냈네요. 기아 신형 스포티지 1.6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. 등급은 노블레스. 차량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지금 대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촬영일 현재 9월 뭐 초입니다. 초. 정말 이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지금 출고해드린 이 차량. 이거 스노우 화이트 펄 새들 브라운. 이따가 한번 시트 구경시켜드리고요. 오늘 이 차량에 대한 내백은 간단 리뷰 또 해보고 말미에는 또 이 차량에 대한 이 선발주 재고 제가 빨리 출고해드렸거든요. 국산차라고 저 서비스 안 해드리는 김팀장 아닙니다. 뭐 썬팅 등 또 블랙박스까지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어떤 서비스 해드리는지 마지막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. 지금 이 차량의 매력과 함께 저희 매력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풀체인지엔 기아 신형 스포티지 1.6 가솔린 터보 트림이고요. 노블레스입니다. 노블레스. 원래 뭐 그 위에 시그니처 있고 시그니처 그래피티 있고 하지만 중간 이건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이라서 2,920만원에 옵션이 한 480만원 정도 추가돼서 총 차량가가 3,400만원 정도 되는 뭐 적당한 가격이고요. 옵션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따 옵션은 하나하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면 작정하고 뽑아냈어요. 일단은 신형 기아 로고부터도 눈길로 사로잡지만 화이트에 이런 이 크롬 느낌 그리고 이 그릴 자체가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이어서 저 얼마 전에 RSQ8 출고했는데 진짜 RSQ8처럼 구멍 다 뚫려져 있고 범퍼 하단부도 블랙 하이그로시하게 마치 무슨 뭐 M이나 M팩이나 뭐 AMG란 이런 것을 본따 만든 것 같이 좀 오반가요? 진짜 너무 멋있고요. 이 호랑이코 그릴을 되게 작게 만들어놨어요.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디자인적으로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량에는 바로 헤드램프도 LED가 들어갔는데 이 차량도 LED 들어갔어요. 시그니처 이상은 아니라서 프로젝션 LED는 아니고 일반 LED고 요 주간 주행등 지금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꺾였거든요. 벤츠에서 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? 이 주간 주행등에 여기 지금 방향 지시등도 지금 세 줄로 돼 있는데 이게 와이파이 모양을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야 요거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쁘고 이번에 뭔가 포인트를 잘 준 것 같아요. 진짜 옆라인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. 그냥 쭉 일자로 가다가 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스포일러의 느낌도 있고 바니쉬 느낌 블랙 하이그로시한 루프 프레일 또 블랙 몰딩 밑에는 또 크롬 이 전장 사이즈도 전세 대비에 대해서 휠베이스가 늘어나가지고 이따가 뒷좌석 보여드리겠지만 실내도 상당히 커졌다고 하니까 이거 패밀리용 그리고 회사 업무용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휠 볼 건데요. 일단 휠 하우스 이 부분이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하게 돼 있거든요. 원래 보통 비싼 거는 여기를 같은 색깔로 일처해주고 있고 싼 거는 이 부분에 플라스틱 부분을 많이 넣는데 화이트 이 화이트와 블랙 하이그로시를 대비시켜놔서 이 휠 하우스를 좀 더 포인트를 준 것 같고요. 이 차량 원래 17인치가 일반적인 휠인데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스타일 옵션 추가가 된다면 19인치 휠로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느덧 뒷모습이네요. 앞과 옆을 너무 짧게 한 것 같지만 진짜 포인트만 슉슉슉 이렇게 가는 거 알고 계시죠? 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. 지금 옆에서 한번 보이시면 여기 굴곡들 라인 또 라인 또 라인 그리고 일자형 테일램프 요즘 고급차에 다 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테일램프 일자형 양쪽에 쫙 뻗어 있는 요런 느낌 그리고 와 범퍼 하단부가
야, 요게 이번에 바디를 진짜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앞도 스포티, 뒤도 스포티, 스포티로 그냥 다 칠해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. 높게 올라가는 문에 안에 깊게 들어가 있는 이 적재 공간. 지금 아무것도 없죠? 물론 뭐 국산차라서 여기 청소용품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건 빼놨고 가득가득 캠핑용 짐은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차로 차박하기는 어렵지만 캠핑장에 짐을 많이 싣고 가기는 충분, 정말 충분할 것 같으니까 패밀리카로 괜찮아요, 이 차. 예, 괜찮습니다. 이야, 일단 차량에 타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. 뭔지 아세요? 여기 앞에 아주 큼지막해 보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. 여기 보이다시피 이게 지금 옆으로 쫙 휘어서 뻗어 있는데 이게 전 트림 있는 건 아니고요. 이게 바로 하이테크라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지금 이 옵션이 들어가는데 해상도도 좋고요. 아까 제가 켜봤거든요. 터치나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3,400만원 가격대에 이 정도 퀄을 뽑아내려면 기아가 진짜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현대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또 기본적으로 옵션이 좋습니다. 국산차면 옵션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리고 이 원형 다이얼은 K8, K5에서 요즘 밀고 있는 그 형태고 스마트버 무선 충전, 여기 그리고 수납함인데 이 스마트버 무선 충전이요. 어떤 다른 브랜드분 막 이렇게 세로로 막 박아가지고 사용을 불편하고 저 안쪽에 넣어서 실제로 보기도 불편한데 여기는 손 닿기도 편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일 수도 있는 지금 고속인지 저속인지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홈? 모르겠습니다. 뒤로 보이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 좀 개방감 너무 좋아서 얼굴 잘 보이죠? 빛이 슝슝 들어오고 있고요.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도 넣어가지고 제네시스, 뭐 K9 같은 완전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차대차 전방 충돌 감지, 뭐 후측방 감지 이런 부분도 있고 서라운드 뷰 옵션도 들어있어서 360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됐다고 하니까요. 새들 브라운의 시트 느낌까지 아주 좋은 가죽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펄 좋게 뽑아낸 색감도 뭐 나쁘지 않고요. 외장 화이트에 안에 이 새들 브라운 시트 딱 꿀조합이죠, 꿀조합. 자 여러분, 이 차량이 과연 패밀리카로 적합할지 안 할지는 타보고 평가하겠습니다. 한번 제가 타볼게요. 와, 이 정도면은 X6 정도는 되겠는데 4m 70 그 정도 나온다고 제가 전장에서 봤는데 실제적인 느낌 자체는 거의 뭐 5m급이라도 뭐 믿길 지형입니다. 뭐 뒷좌석 자체 옵션이 아주 많진 않아요. 뭐 공조 버튼 하나 있고 이 정도인데 근데 리클라인이 꽤 돼 있네요. 이 정도면 와 엄청 편하다. 이 정도 3400 퀄리티의 업무용 차량 정말 스포티지 디자인적으로 옵션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빨리 사서 빨리 타고 싶으신 분들 재고, 그렇죠, 구하는 게 우선이죠. 이 차량 선발주 장기 렌트 차량으로요, 렌트사에서 선발주 해놓은 걸로 제가 2주 만에 이 법인에 출고해드렸거든요. 여러분도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요, 리스톤즈 장기 렌트로 하시면 좀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. 개인 할부나 이런 거 하시는 분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. 근데 업무용으로 진짜 비용 처리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 리스완 김 팀장에 전화하시면 이 차량과 같이 고급 썬팅, 블랙박스, 하이패스, 유리막 또 이런 거 제가 수입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게끔 제가 서비스 다 해드리니까요. 걱정하지 말고 어서 전화 주세요. 간만에 국뽕이 차오르는 리뷰였는데요. 제가 준비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